실정이 뜯어먹는 거 보세요. 애들이 실지렁이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자, 또 새로운 울챙이들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건 먹인 실지렁이고요.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예요. 벌써부터 지금 얘들 물려들어서 한 입씩 한 입씩 먹으려고 하네요. 배 빨간 거 보세요. 먹을 먹으면 배가 빨개져요. 얘들이 너무 작아서 초점이 안 잡히네요. 얘들은 이제 태어난 지 2일 정도 된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의 울챙이들입니다. 브라질리안 판타지, 차코 팩맨과 브라질 팩맨의 교잡 하이브리드 팩맨이고요. 보시다시피 마리수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조에다 키우죠. 와, 근데 난 유리수조에 키우는 게 제일 보기 좋아요. 아, 보기 너무 예쁘다. 자, 일단은 얘들은 이렇게 소량만 태어났기 때문에 이래 보여도 이게 두 쌍에서 나온 겁니다. 한 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쌍이었으면 이거 절반 마리수였겠죠? 나름 마리수가 아예 적진 않아요. 저번보단 많아요. 왜냐, 두 쌍이 성공했기 때문에. 얘 밥 먹는 거 보세요. 징, 징. 초점 안 잡힌다. 징. 실정이 뜯어먹는 거 보세요. 애들이 실지렁이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실지렁이를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지금 다들 실지렁이를 먹으려고 초점이 안 잡힌다. 얘들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실지렁이가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울챙이들한테. 그래서 육식성 울챙이들에게는 실지렁이만한 먹이가 없어요. 조그만 얘도 먹잖아요. 자, 다시 원래 해상도로 돌아갑시다. 자, 이런 애들이고요. 아, 얘들은 이제 개구리 됐을 때 사진을 몇 장 첨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저번에는 그린 브라질과 그린 팩맨이 브리딩에서 나온 발생이고요. 이번엔 브라운 브라질과 일반 브라질과 브라운 팩맨의 교잡이에요. 하이브리딩이에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갈색이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애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근데 애들 너무 귀엽게 생겨. 어릴 때부터 저 눈, 코, 입 나름 이렇게 딱 조금이라도 달려있는 거 보여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조금이라도 달릴 거 다 달려있습니다 애들. 와, 이렇게 긴 실정이 있다면 애들 먹지도 못하겠다. 엄청 긴 거 있다. 근데 애들이 금방 커서 애들까지 다 잡아먹게 됩니다. 와, 이거 급행 영상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급행 영상을 담아버렸네요. 자, 물론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혐오스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얘를 부모 개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브리딩은 세 쌍으로 시도했는데 세 쌍 다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이 일단 부개체들. 배 빵빵한 것들 봐요 얘들. 일 열심히 해줬으니까 보양식을 먹여놔서 배가 빵빵합니다. 좋은 거 먹였거든요. 와, 얘 발색 진짜 멋있죠? 이게 보통은 이렇게 딥다크한 발색을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와, 얘의 자손은 진짜 기대돼요. 자, 이렇게 세 쌍의 수컷이, 세 마리의 수컷이 번식이 들어왔고요. 차코는 뭐 일반적인 브라운 계열 얘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모개체 1. 첫 번째 모개체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브라운 팩맨이고요. 얘가 두 번째 모기째 카무인데 거의 브라운 카무죠. 이렇게 보시면은 알이 조금 떨어져 있죠. 알을 흘려놨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린 계열인데 얘가 발색은 그린인데 브리딩하면 항상 브라운 계열로 나옵니다. 얘가 사실 카무 팩맨일 거예요. 전 그린으로 입양했지만 보면은 그린 팩맨의 발색이라기엔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죠. 다리 발색 봐, 완전 브라운이잖아요. 얘도 카무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얘도 몸에 바닥에 알이 떨어져 있죠. 팔이 꼬였다. 청소해줘야겠네요. 얘들이 브리딩하고 나서 알이 이렇게 나무알이 이렇게 좀 줄줄 새기도 해요. 이런 거는 잘 청소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쌍이 브리딩이 들어갔고요. 물론 이렇게 브라질 애들이 워낙 출중하고 뭐 암컷들도 예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마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을 해도 10마리 정도 한정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키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이 브라질리안 판타지 팩맨이라는 이름에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정상입니다.
왜냐? 국내에서 딱 번식이 두 번 됐어요. 이번에 제가 번식한 거 포함해서 딱 두 번. 그것도 둘 다 저예요. 작년에 제가 한 번, 올해 제가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게 정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팅이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했고요. 헤엄치는 거 너무 귀엽다. 실제로는 게 안 귀엽죠, 그래도. 그래도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니까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도 매번 구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알량농장 단톡방이 있어요. 영상 설명칸에 보시면 알량농장 단톡방을 보실 수 있는데,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알량농장이 새로 입고되는 생물과 분양 정보, 그 다음에 영상 정보까지도 볼 수 있고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량농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들 혹은 등장류 매니아, 양서류 매니아 분들은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